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화폐 두 장이 되겠습니다. 구화폐 두 장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가면서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이두 장이 되겠는데요. 웃장은 한복 천원권이라네. 우리가 흔히 한복 천원권이라고 하고 한국은행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은행권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천원 이박사 초상이 되겠고, 밑에 것은 이제 충무공 이순신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장한장좀 말씀을 좀 드려가면서 영상에 이제 담아 봅니다. 우선 요것을 말씀드리면은 한복 천원권,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판번호 121번이 되겠습니다. 121번. 근데 요것은 인쇄 과정에 있어서 일본국 인쇄국에서 인쇄를 했고,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쇄를 했고, 이렇게 두 군데서 말하자면 이제 두 곳에서 이제 인쇄가 된 돈이 되겠습니다. 초상은 당초 문양이라 그러네. 당초 문양. 당초 문양이면 이제 뭐 초짜란 초짜를 쓴게 하여튼 집에 있는, 집에 풀리는 뜻이기도 한지 하여튼 잘 그것까지는 해석이 좀,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 문양은 당초 문양이라 그러고, 초상은 이제 이박사 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발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발행 개시가 1950년 2월 17일 아마 이게 발행이 된 걸로 이제 되는데, 1950년 6.25전쟁이 이제 나던 해가 되겠네요. 유괴전쟁이 나던 해가 되겠는데, 다음에 이제 중지는 1950년 7월 22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자에서는 이 책자도 이게 정확하지 못한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번호 1번이라고 하는데, 1번서부터 500번까지는 이제 일본국 인쇄에서, 이제 인쇄국에서 인쇄를 했고, 500번 이후에는 이제 한국 재무부 산하 이제 그 조폐공사가 이제 직할로 이제 인쇄공장에서 이제 인쇄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거, 1년도 아마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정지된 이유는 이제 통화 조치로 인해가지고 이제 유통정지에 따릅니다. 그래서 돈의 등급을 매긴다면은 6개 등급이 나옵니다. 6개 등급. 미사용품이라고 해서 아주 한 번도 은행에서 나와서 사용을 안한 것을 미사용품. 그 다음에 준미사용이라 그래, 준미사용품. 극미품이라 그러고, 미품이라 그러고, 보품, 병품, 이렇게 나오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해보면, 미사용 글자 그대로 이제 한 번도 사용 안한 것을 미사용이라고 하고, 안 썼다는 뜻이죠. 준미사용, 아니, 그렇죠. 준미사용이라는 거는, 준자를 보니까 이게 법준자 써요. 법준자. 그냥 글자 그대로 아마
미사용에 가깝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법 진짜 써서 이제 준미사용이라 합니다. 준미사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극미품이라는데, 극미품이라는 극자는 가운데 극자를 써가지고 상품을 놓고 볼 적에는 중간 간대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극미품이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다울 밑자 쓰네. 그래서 뭐 글자대로 아름답다는 그런 이제 뜻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품이라는데, 보품이라는 것은 보자는 이제 뭐 넓을 보자에다 클 보자에다 이제 뭐 이렇게 통용을 하고 이제 뜻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선은 넓을 보에 이제 클 보라 그럽니다. 넓게 사용을 했다는 뜻인지, 하여튼 뜻은 그렇습니다. 보품이라고. 병품이라는 것은 지금 마지막인데, 아우를 병자 씁니다. 아우를 병자 쓰는데,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아주. 여섯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병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들고 있는 1,000원짜리는 상태가 보품에서 병품은 아마 중간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그래도 이거 7,000원에 이때 구입을 한 것입니다. 7,000원에 구입을 한것 같은데 많이 낡았어요 돈이. 물도 들었고 돈이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이 상태의 돈을 구입하려면 10,000원을 더 줘야 돼요. 10,000원, 7,8,000원 줘야만. 돈값이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올랐습니다. 화폐고 주하고 아주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책자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국은행권이라고 이제는 권자를 꼭 붙였어요. 권자를. 지금 한국은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총재 인장이 들어있고. 문양은 이제 초당이라는데 그리고 밑에 걸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충무공 500원이 되겠습니다. 500원 되겠고 상태는 여기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한 번도 사용 안한 미사용 지폐가 되겠습니다. 시원총사가 되겠습니다. 시원총사. 요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작은 이제 한국조폐공사에서 이제 제작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고. 발행 개시는 73년 9월 1일 날 이제 발행 개시가 됐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1973년 9월 1일에서부터 이제 발행 개시가 돼가지고 요것은 이제 정지가 된 곳이 중지가 됐지 중지가 된 곳이 1993년 5월 12일 날 사용 중지가 됐습니다. 사용 중지. 그럼 73년이고 93년이면 한 20년간 우리네가 이 돈을 사용을 한 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500원이 요 전에는 남대문 500권이어서 남대문 500원권.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충무공이 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책자에는 매수, 요 수, 이게 몇 정이 되는 매수가 이게 나와 있질 않네요, 여기는 책지에는. 몇만 장, 몇십만 장, 몇천만 장이 이런 장수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이건 이제 미상이 되겠습니다. 미상이 되는데. 1973년 9월 1일에 개시해가지고 발행 개시가 되었고, 1900,
1973년 9월 1일 발행 개시, 중지는 1993년 5월 17일이니까 약한 20년간 우리네 곁에서 사용이 많이 되던 충무공 500원이 되었습니다. 문양은 이제 현충사가 되겠습니다. 뒤에 현충사 이제 건물에 이제 도안이 되겠습니다. 초상화를 요 그리신 화가분은 표준영정이라 그래 제작 화가 장우성 씨라고 하시는 화가분이 그리셨네. 장우성. 500원짜리 이순신의 초상은 표준의 용정이라고 해놓고 화가 제작 화가가 이제 그리신 분이 장우성 화가님이 이제 그리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벌써 요이저 고기 남바가 이 돈의 남바가 사로 나오니까 가나다나 마바사로 오면은 가나다나 마바사 이게 벌써 꽤 한참 나온 뒤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돈의 가격을 내기면 미사용은 그쪽대로 이제 14,000원이 낙십니다. 14,000원. 한 번도 요것이 이제 미사용. 요 14,000원이 이제 낙는 돈이 되겠습니다. 준 미사용은 이제 9,000원이 낮고 금미는 6,000원, 미품은 4,500원. 보품은 2,200원, 마지막에 병품은 1,200원이 낫겠습니다. 1,200원. 그래서 이 이순신의 그 세수를 말씀드릴게요. 1545년에, 뭐, 몇월 때는 안 나와 있지만, 1545년에 세상에 탄생을 하셔가지고, 1598년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세상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 세수가 53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네. 53세. 지금 현 시대라면은 넉넉 잡아도 20년은 이 세상을 더 머물다 가실 그러한 나이인데, 53세에 돌아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545년에 탄생하셔가지고 1598년에 돌아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화폐죠. 많이 못하지만 이제 구화폐라는 구주화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 여러분 앞에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 앞에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이왕 보신 분이 썩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구독. 제 영상을 뭐 한두 분이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좋다고 하는 그 좋아요도 이제 한번 눌러주시고면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여기서 오늘도 접어볼까 한 접어보겠습니다. 보시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